이항영의 월가이드 이어갑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바로 궁금한 부분을 다 꿰뚫어 볼 인사이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그 어디쯤에 있나? 좀 파악 좀 해주세요. 네, 그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만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 뭐 개념이 어렵지만 실제로 보면 달러가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어제 달러 원이 약간 진정됐지만 지금 환율이 무섭게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초에 한번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서머리 한번 얘기해드렸는데요. 어제 미국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상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림 한 다섯 개만 이해하시면 미국 경제 왜 이렇게 강하고 미국 주식이 최근에 오늘까지 닷새 쉬었지만 네. 아주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고요. 미국 경제, 각국의 경제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이것은 기업도 기업이고 가구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냥 GDP라고 아주 간단하게 물론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에 쉬울 텐데요. 네. 문제는요.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실적 전망이나 설문조사 할 때마다 GDP의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일 마지막 이제 박스쳐서 제가 표시를 하는데요. 2024년 4월 지난주에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망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미국은 일자리 완전 고용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렵고 다 어렵다는데 미국에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냐는 것인데요. 저희가 한번 이것도 3주 전에 골드만삭스의 분석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는 이민자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자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또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되고 그들이 또 일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그들에게 또 소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네. 전형적인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규 일자리도 조사할 때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게 깜짝 실적이 계속 깜짝 일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지난번에 발표된 신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월 대비는 오히려 또 그 수정해서 상향시키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으로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미국 경제 하는 단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만큼 경제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인데요.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작년 12월 그리고 금년 3, 4월에도 또 한 번 역시 연준에서는 FOMC에서는 금년에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점도표를 제시했지만은요. 작년 연말 연초에는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를 베팅했는데요. 지금은 한 번 내지 두 번, 거의 한 번으로 또 굳어져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기준금리가 예상치보다 좀 금리가 예상보다 적게 금리가 나오고 첫 번째 금리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초에는 3월 정도 예상했는데 네. 6월도 아니고 7월도 아니고 9월설이 가장 지금 페드워치 툴에 보면 가장 네. 많은 확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가 봐야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내년 3월쯤에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경제 어렵다 어렵다.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게 지금 사상 최장 기간을 드디어 기록했습니다. 어제 했자로요. 사상 최 리세션에 대한 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면 6개월 안에 무슨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2년 동안 그런 가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작년 그리고 금년 1월, 금년 4월 계속해서 예측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향후 12개월 동안의 12개월 내에 리세션 확률이 지금 29%까지 떨어지면서 이거 역시 2022년 4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적어져 있고 네. 미국 경제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미국 경제와 기업의 소위 그 경쟁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이런 시점. 그러다 보니 높은 물가도
견디고 금리도 견디고 있는 미국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 주식의 투자의 비중은 오히려 계속해서 늘려갈 시점인지 미국 경제 걱정하고 지금 주식을 그 무리해서 줄이었다가는 나중에는 낭패 볼 가능성이 크다는 믿음 여전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 자료를 통해서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 내리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 한번 증거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외신에서는 어떠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시간외 급락. 저희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시간외가 한 3% 약세였는데 지금 거의 5%까지 좀 더 빠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실적 파악해 볼까요? 네, 물론 그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의 시간이고 결국은 이제 정규장이 오늘 밤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팩트부터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자체만 보면은요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번에도 역시 초 깜짝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당이 4.52달러가 예상됐는데 5.27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동 92.8억이 예상됐는데 93.7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매출이요 15%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미국 기업 전반적으로 매출이 15% 늘어나는 거가 쉽진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적인 S&P 500의 매출의 증가율은 3%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표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성적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뭐 글씨가 작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고요. 초록색은 예상보다 좋았다. 빨간색은 예상보다 안 좋다는 것인데요. 신규 구독자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규 구독자가 480만 명 예측됐는데 93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작년 4분기에 1300만 명. 특히 1년 전에는 고작 170만 명이 늘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다 보지 않느냐 할 때 더 많이 신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선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의 40%는 나는 좀 약간 저렴하더라도 광고를 보겠다 얘기하는 선택하는 사람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순현금 흐름도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이 작년 1분기에 21%였는데요. 28.1%. 쉽게 해서 마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주가 좀 떨어지고 있냐는 네.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빨간색 보이는 것이 두 개가 보이실 텐데 그게 바로 2분기랑 연간 가이던스인데요. 이 가이던스가 좀 약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네. 매출만 확인드리면요. 2분기에요. 95.3억이 월가 예측치인데 발표는 94.6억이 나왔고요. 주당 이익도 4.54달러가 월가에선 이 정도 기대했는데 4.68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10, 그런데 문제는 전년 대비 매출이 앞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가이던스 제시한 것도 16%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 가이던스가 매출의 전망치가 작년보다 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월가에서 예상치보다 약간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가혹한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월가에서 오늘 밤까지 해서 새로운 어떤 의견이 취합되면 주가의 변동표가 뭐 줄어들 수 있고 확대될 네. 수 있겠으나 너무 큰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 정도 못 맞춘 것 같고는 너무 가혹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주가는 오늘 3-4%에서 5%까지 네.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독 좀 가이던스에 좀 민감한 것 같은데 네네네. 오늘 밤에는 또 다시 또 재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너무 좀 가혹한 지금 시간의 급락인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외신 헤드라인도 살펴볼까요? CNBC입니다. 성장주 주춤, 자 고민. 엔비디아 등 성장주가 나는 너무 좀 많은 것 같다. 지금 흔들려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아마 네. 대부분은 소위 IT 그리고 성장주, 빅테크 중심 그래서 급등할 만한 것들을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현재도 제일 많은 것은 테슬라고요. 그다음 이제 엔비디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포트폴리오보다는 너무 집중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는 행복하지만 주가 좀 쉴 때는 보면 약간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분들의 마음을 미국 개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 기관 투자가에서 IB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제한으로 몇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을 우려해서 걱정이 되는 투자가라면 이런 것들 좀 투자하시면서 좀 분산 투자를 해보라 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여기 전제 조건은 걱정을 된다면이라는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을 분들이면 그냥 엔비디아 그냥 나홀로 그냥 100% 그걸 갖고 하시더라도 주식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에서 트리비얼리티 리서치에서 전망한 것은 8개 종목을 대체할 만한 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일렉트릭이라든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누차 설명드렸던, 저도 말씀드렸던 것이 벅스제스웨이입니다.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청소 용의 업체인데요. 그리고 또 안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되겠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의료기기 시장이 되겠고요. 그 밖에 차수수압이라든가 일랄릴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성장주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밀고 나가는 거고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분산 투자 몇몇 종목을 꼽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CNBC입니다. 모건스탠리 탑픽 7. 미국은 지금 1분기 어닝 시즌 진행 중인데요. 다음 주에는 기술주 등의 이제 봇물이 터집니다. 이제 모건스탠리가 1분기 실적 시즌 탑픽 7을 꼽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서머리에서 업데이트를 어제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까지 실적 발표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눈높이는 계속 오히려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이 불안한 것은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시다시피 금리 약간 다시 올라갔고 달러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건스탠리가 그런 상황,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과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등락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여전히 이번에도 7개 종목을 추려서 한번 볼만하다라고 일단 제시를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역시 들어가겠고 엔비디아는 네. 다 참고적으로 한 달 후 정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에브미입니다. 에브미는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아마존 그리고 컴퓨터 부품인 시게이트 홀딩스가 이 정도에 포함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